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으로 혼자서라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모든 잠자고 있는 사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찾았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두 사람이 뭐가 같았습니까? 신앙 고백이 같았어요.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우정이지만 우정보다 먼저 믿음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은요,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충성, 효도, 사랑, 우정, 이 네 가지가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관계를 대표한다고 우리는 늘 보독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토대, 기초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늘 도망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들의 사랑들도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에 대해 해줄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도망가는 사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으로 사람 사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사랑했으나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히 대적이 되었다. 자, 요나단과 다윗도 사랑했으나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우정을 지켰어요. 왜 다른 거예요? 우리가 헤어져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 우리 용기있게 살자. 물고 불고 헤어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서로 약속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자. 그리고 깨끗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나 사랑하고 또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운데 있었던 관계는 헤어져도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중재자예요. 하나님은 위로자예요. 하나님은 회복자이신, 헤어진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기도한다면 그는 반드시 위로를 받고 회복하게 돼. 여러분,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도대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나 모든 관계나 자신의 꿈이나 아픔이나 문제 앞에 그 가운데 뭘 세웠어요? 하나님 이름을 세웠어요. 울고 불고 원망하고 비난한 게 아니라 모든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요, 사랑이 떠나가고 관계가 불편해져도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도망가 죽을 것 같아도 예수 이름으로 받은 그 생명으로 광야의 풀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사랑을 나부터 해야 죽어가는 생명에게도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생명은, 예수 이름의 생명력은 절대 우리를 사랑의 상처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이 와도 사랑이 떠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이 되는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